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컬러는 라벤더, 핑크, 누드, 블랙 계열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평상시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는 가장 내추럴하게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눈썹은 자기 본인 눈썹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각을 만드시지 마시고 본인 눈썹대로 살짝 정리만 해주세요. 브러쉬로 살짝 터치해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눈썹이 완성됩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섀도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은 약간 피치 톤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 밝은 색깔 아이섀도우로 눈 베이스를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베이스 컬러로 아이홀 부분, 이 아이홀이라 하면은 자기 눈 있는 부분을 아이홀이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두 번째 색깔로 베이스를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컬러를 하신다면은 언더라인 부분에 같은 색깔 컬러로 살짝 메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섀도우는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 위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 눈이 조금 부어 보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연한 컬러보다는 아이라인 부분에 약간 어두운 색 컬러로 터치를 해주시면 눈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니까 제가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섀도우가 끝나셨으면 아이라인을 그려보겠는데요. 아이라인은 본인 눈썹, 속눈썹에 가장 가까이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내추럴 메이크업 하실 때는요, 밑에 언더라인에 아이섀도우 컬러를 이 부분에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밝은 컬러로 포인트를 살짝 주시고요. 진한 컬러를 밑에를 하게 되면은 내추럴 메이크업 의미가 없어지죠.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살짝 주시고, 마스카라로 언더라인 부분을 살짝 칠해주세요. 아이섀도우를 끝낸 후에는 블러셔를 하겠는데요.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이 눈 밑부분으로 해서요. 자연스럽게 살짝 터치만 해주세요. 컬러는 핑크톤보다는 약간 피치톤으로 터치해주시면 조금 더 홍조가 있고 자연스러운 블러셔가 됩니다. 블러셔를 하실 때는 예전에는 이 뒤쪽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강조하시게 되면 화장이 되게 탁하고 칙칙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 밑으로 해서 약간 이 볼 옆으로 사선으로 동그랗게 살짝 터치만 해주세요. 한 톤보다는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두 가지 톤을 섞어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화사하고 윤기나는 얼굴 피부 표현이 되겠습니다. 블러셔를 하신 다음에는 립글로스 하시면 되는데요. 립글로스를 하시기 전에 털
해결감이 있는 파우더로 얼굴에 하이라이트 주시면은 얼굴에 더 윤기가 나 보이고 광택이 나 보입니다. 하이라이트 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시게 되면은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니까 T존 부위, 눈밑 부분에 터치를 해주시면 눈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나죠? 섀도우는 전반적으로 약간 피치톤을 해주시면 가장 내추럴한데 본인 눈이 조금 부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로 어두운 색깔 뭐 브라운톤이나 다크그레이 톤으로 약간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내추럴 메이크업에 의미가 없으니까 가장 내추럴한 컬러로 포인트만 살짝 주시고 언더라인에는 컬러를 넣지 마시고 마스카라만 살짝 터치해주시고요. 블러셔도 약간 피치톤으로 밝게 상큼하게 표현해주시면은 내추럴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